이번 이탈리아에서 열린 세계 최대 규모의 국제 우주대회에서는 발사체 제작에서부터 위성 제작, 데이터 분석 서비스까지 다양한 신기술을 선보였습니다. 특히 위성 데이터 서비스는 이미 우리 생활 속에 다양하게 영향을 주기 시작하면서 앞으로 주목받는 산업 분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현 PD가 전해드립니다. 사람의 팔 길이만한 날개, 본체는 사람 몸통보다 작습니다. 얼핏 보면 미니어처 모형 같지만 이탈리아 기업에서 만든 실제 크기의 큐브 위성입니다. 작지만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며 고객 요구에 따라 디지털 사진이나 스캔 같은 각기 다른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What makes us really unique is that we also manufacture each subsystem inside our spacecraft. And so that means that of course we have very highly performing satellites as well as very customizable satellites. 한 손에 잡힐 만한 크기의 작은 공. 이내 모양을 변형하더니 달팽이를 연상하는 탐사 로봇으로 변신합니다. 바퀴를 굴려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주변 사진을 촬영합니다. 일본 왕구 업체가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와 협업해 제작한 초소형 탐사 로봇입니다. 질은 8cm로 크기는 작지만 행성 표면에 도달해 데이터를 기록하고 송신하는 업무를 맡게 됩니다.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리고 있는 이곳 국제우주대회에서는 500여 곳의 민간 우주 기업들이 참가해 다양한 우주 관련 신기술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위성 정보를 분석하고 제공하는 데이터 서비스는 이미 우리 생활 속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며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2차원 드론 영상을 3차원 공간 정보로 전환하는 3D 전환 기술을 국내 최초로 개발한 스마트 영상 분석 전문 업체입니다. 위성 데이터 분석을 통해 기후변화 감지와 재난상황 대응, 유가 예측, 디지털 측량, 시공오차 확인 등 서비스 분야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성 영상의 이제 장점이 넓은 지역을 이제 길게, 그러니까 과거 10개월, 과거부터 이제 영상을 찍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이런 장점 활용해서 이제 해외에 있는 건설 현장이라던가 아니면 어떤 특정 현장들의 이제 추이를 통해서 이제 분석하는 서비스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제 위성의 그 대수가 많아지고 해상도가 좋아지게 된다면 사실 항공 영상이라던가 드론 영상을 대체할 수준으로 해상도가 좋아지게 되고,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해경과 함께 위성 데이터를 활용해 선제적인 해난 사고 예방 구축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 인공위성은 광역 상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넓은 지역을 한 번의 관측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주로 해상의 선박 활동이라든지 해상 시설물 그리고 안전 관리 등에도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어서 해양경찰청 그리고 해양수산부 그리고 해양 관련 연구 분야에 굉장히 넓게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인공위성 데이터는 환경 모니터링과 재난 예측이나 대응, 지리 정보 시스템, 지형이나 기상 현상, 자연 환경을 정밀하게 관측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미지의 영역으로의 확장을 기대케 하고 있습니다. Small, medium enterprises and startups that are really able to offer new value propositions and experiment or piloting new services with non-space customers. So I think the private industry primarily looking at innovative small medium enterprises and startups may play a relevant role. 다양한 우주 신기술이 선보이고 활용 분야도 다양화되면서 뉴 스페이스 시대를 선점하기 위한 세계 민간 우주 산업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KCTV 뉴스 이현입니다.